여보세요? 예, 안녕하세요, 멘토님. 네, 반갑습니다. 황용 멘토입니다. 네. 네. 삼성전자인데요. 네. 61,200원에 30%거든요. 61,200원에 30%요? 예, 예.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? 아니요, 아니요. 먼저 번에 매수를 했다가 올라왔었는데 네. 안 팔고 제 목표가가 아니라서 좀 안 팔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매수하신 지가 꽤 됐는데 그때 이제 네. 혹시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가 얼마예요? 한 7만 5천 원 정도? 7만 5천 원이요? 예. 그 정도의 목표 주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좀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. 예, 그렇죠. 근데 지금 어떤 게 걱정이세요? 비중도 30%인데 네. 지금 뭐 오늘 뭐 거의 5만 6천 원까지 떨어졌잖아요. 네. 예, 이게 좀 더 떨어질 바닥을 더 먼저 번에 바닥까지 갈 건지. 혹시 좀 그렇다면 좀 줄였다가 다시 밑에서 다시 살까 이걸 고민하시는 거예요? 아니요, 한 번 더 업어 더 살까? 예, 추가 매수를 한번 네. 고려해 보려고. 네, 추가 매수는 지금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하셔도 네. 상관은 없어요. 추가 매수는 사실 네. 상관은 없어요. 근데 매수 가격이 지금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그래서 네. 최대한 좀 더 좋은 가격에 산다면 저는 네. 5만 5천 원 아래에 내려오면 그때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. 5만 5천 원? 네. 근데 제가 오늘 네. 아침에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시황에서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시장이 올라가면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까요? 삼성전자 올라갈 거예요. 대표주가 올라가겠죠. 그렇죠.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시장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런데 지금 시장은 아직 안 올라가고 있어요. 네. 그렇죠. 그리고 당분간 지금 다른 종목들이 그렇지만 다른 종목들은 올라가고 있잖아요. 지금 삼성전자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 올라갈 종목이라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. 이런 걸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돼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이 종목에 매수를 더 한다. 그러면 비중이 40%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그럼 나는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, 사실은. 제가 볼 때는 굳이 삼성전자의 이 정도의 비중, 이 정도의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는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차라리 그 10%... 그러면은 네.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그냥 꾸준히 딱 잡고 가도 문제는 없을까요? 네, 문제 없어요. 네.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까지 안 올라간다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겠어요? 다만 좀 네. 느릴 뿐이에요. 다만 네. 좀 느릴 뿐인 거. 지금은 기다리시면 삼성전자 올라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게 좀 답답하다면 추가 매수하면 안 되고요. 예. 그리고 지금은 10% 만약에 돈이 있다. 그럼 저는 다른 종목들을 먼저 할 것 같아요. 다른 종목을 사라. 네. 왜냐하면 한 종목이 계속 목매여서 갈 필요가 없거든요. 네. 계속 이것만 보게 돼요.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도 좀 분배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. 아시겠죠? 예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